그게 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대단합니다 아주. 근데 목마가리 꽃이 엄청 올려주고 있네요. 오늘 목마가리에 이발하는 날이라 오늘 싹 지고 있는 아이들 싹 한번 잘라주어 볼게요. 이렇게 싹 하면 깨끗이 치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이 올라오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올해 꽃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래 봤잖아. 계속 올라오는 꽃대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걸 위해서 위에 꽃대를 꽃을 잘라줘야 되니까. 엄청 예쁘게 많이 봤지 엄청. 15,000원. 그러니까 얘 목마가리선 진짜 이게 노지에서 키울 만하네.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이쁘게 많이 키우더라고. 근데 해가 잘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노. 그러니까. 애들 둥지. 아이고 사랑초 색감 좀 보세요. 이게 사랑초가 진짜 날 만났어요. 이 꽃대가 잎보다 꽃대가 더 많습니다. 겨울에 베란다 안에서 희리 다 죽어갈 것 같더니 잎도 몇 개 없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애들 영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꽃이 귀엽네요. 하늘다늘하네. 그래도 만난 김에 해야 된다. 내친 김에 해치워야 돼. 그리고 저 뒤에 작은 것. 이 애니시다는 씨방 같은 게 많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 애니시다도 자르려. 씨방이 한 개도 아니고 얘 꼭 씨방처럼 생겼어요. 제가 요런 모습은 처음 보는데. 노지에 나누니까 꽃과 나비들이 날아오겠죠. 아무래도 수정이 돼서 그럴까요? 이걸 자르려다가 제가 다음에 자르려고요. 냅두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어요.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도 시원하게 오늘 이발 한번 해볼게요. 요 속에 여기도 좀 정리, 노란이. 이파리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동그랗게 이왕 자르는 김에 이렇게. 아 요 하나 남겨놓자. 요 하나는 색깔 예쁘네. 희한하게 얘는 잎이 이렇게 또 떡잎진 것 같지. 얘 종류가 그런가 봐요.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할까? 저하고 똑같이 준다며. 그래. 내년 되면 또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사이즈 큰 분으로. 아이고 햇볕이 진짜 너무 하네. 한여름 날씨 같아. 이래 해줘야 식물들이 좋아.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이렇게 깔끔합니다. 은대초. 아이고 진짜 활짝 다 피면 엄청 예쁘겠다. 진짜 얘는 아 로빌리아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제 예쁜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네. 이렇게 땡볕에 나놔도 얘들이 키가 좀 자라는 종이야. 야생이다. 배풍등 꽃입니다. 배풍등. 이게 찔리 장미인 것 같아. 색깔 너무 예쁘네. 아 진짜 곱다. 릴리패드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릴리패드 꽃은 제가 처음 보는데 이거 다 피면 굉장히 예쁘겠죠. 이거 햇빛에 내놓으니까는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원래 그 안에 실내에서는 초록초록하니 그런데 많이 색감이 많이 변했죠. 베고니아 꽃도 많이 폈어요. 너무 씩씩해요. 핑크색 키다리
제라늄도 씨를 맺고 있어요, 씨. 요는 여기도 맺었고 여기도 맺었고 오늘 햇빛이 엄청 강해도 여기도 맺었네요. 여기도 씨가 맺었네요. 햇빛이 강해도 바람이 불어서 좀 낫네요. 아유, 엘크온이 이름값입니다. 엘크온입니다. 홍매화 좀 보세요. 홍매화. 아유, 제주 본쟁이 보면은 본쟁이 다육님 보면 또 이런 거 이쁘다 하겠네. 잎이 다 떨어지더니 또 꼬물꼬물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흑법사. 얘는 무명씨인데 친구한테서 구해온 아인데 지금 건강해졌어요. 완전히 막 초록초록하던 아인데 이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심었던 바위설들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월동했답니다. 아유, 따글따글했어. 제 손 한번 봐줘야 될 건데. 양귀비 씻어보세요. 정말 엄청 튼실해요. 어머, 양귀비 씨가 그냥. 자스민 꽃도 예쁘죠?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유, 분갈이 한 개발선인장 아주 싱싱하게 지금 빳빳해졌습니다. 아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양귀비 씨에 아주 반합니다. 반해요. 보자. 이발한 캄파눌라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란다 안에 있다가 제가 이 노지로 내놨는데 그래도 잘 적응했어요. 꽃색도 이뻐지고 꽃도 많이 달아주고 꽃 보세요. 꽃봉오리 엄청 올렸죠. 여기 한쪽에 살짝 이렇게 화상 입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 없이 적응을 잘 했어요. 장미허브 꼬집기 해가지고 위에 올라온 거 좀 보이시죠? 위에 두 개씩 막 올라온 거 보이죠? 너무 예뻐요. 이 밭대기에 심어놓은 여기 정원 한쪽에 약간 그늘진 곳에 심어놓은 애들 꽃을 다 피워줬어요. 벌레 안 돼, 벌레. 요거 꽃 맺은 거 좀 보세요. 꽃대를 몇 개씩이나 올려줬는지. 이파리가 확실히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탄탄해요. 탄탄해. 하려나 이름이 또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 씨앗빠 씨앗 진짜 신기해. 이 초화는 그냥 보면 이쁜데 너무 막 산만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래 여리여리해가지고 이 하나를 보면 굉장히 예쁜데. 근데 초화도 소고기 심어가 꽃이 한때 올라오니 꽃도 이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피어야 예쁜데 너무 한두 개씩 이렇게 산만하게 피었으니까. 그것도 잘라가 있잖아 좀. 작년에 그렇게 컸던 메발톱이 원래는 이렇게 작게 조금 몇 개 못 자라네요. 아이고 신기해요. 작년에 키만큼 허리 좀 넘게 자랐던 애들인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와가지고 해거리를 하는 걸까요? 메발톱도. 원래 또 씨앗을 믿어봐야 되겠네요. 송약극은 여전히 굉장히 씩씩합니다. 이렇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 담장에 높은 옹벽이죠. 여기가 옹벽을 쳐놨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꽃 때문에 잎이 안 보일 정도지요. 짜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선인장 정말 예쁘죠? 한번 보세요. 정말 색감도 너무 오묘하고 이쁩니다. 아,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보일까 걱정이네요. 다섯 송이가 여기는 맺혔는데 지금 두 송이가 너는 거기서 뭐하니? 깻잎까지 더덕까지 다 살았어요. 심어놓은 거.